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X세대로 저희 할아버지가 침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줄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은 침은 절대 안 된다며 한샘 싱크대 쪽으로 영업을 하라며 그 공부를 좀 하고 오픈했습니다. 근데 제가 싱크대를 하면서 사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막내 딸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저녁이나 아침에 경기를 좀 일으킵니다. 그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거를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의 줄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의 줄 때문에 어려운 일을 안 겪으려고 우리가 찾아갔던 게 교회를 가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어디 그 뭐 불공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면해 보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결국은 피하려고 갔다가 절에 묶여가 살고 교회 가가지고 피하려고 그러다 교회 묶여가 살고 기도하러 다니며 그런 거를 풀어내려 하다가 기도에 묶여 살고 그렇게 해가며 피하기만 했기 때문에 또 피하면 거기에 묶여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실력은 향상이 안 되고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런 일이 오니까 또 힘들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헤매는 거죠. 우리는 교회 가든 절에 가든 이 무속인한테 가든 우리가 산에 가든 기도하러 가든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지. 가면 갈수록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시달리는 게 벗어나고 또 높아진 만큼 요 시달리는 것들이 벗어나고 높아진 만큼 벗어나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 해갖고 계속 힘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신한테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인연 만나 사람한테 매이가지고 내가 등신지다고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매여서 또 거기에서 어렵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라고 지금은 생활도를 닦으라고 하는 때인데 생활도를 안 닦고 다른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다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바르게 아르킬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방법만 갖고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잣대하고는 지금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수를 해야 되고 접해보면서 그걸 또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빠져갖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이 지경에 온 거죠. 지금 질문하신 우리 전부 가족도 그런 데 속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식이 또 지금 뭔가가 시달리고 있다. 자식이 시달리고 있어도 자식도 우리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집 안에 있는 건데 한 사람만 질이 높아도 자식은 안 시달리게 돼가 있어요. 우리 아직까지 뭐 신줄이 내려왔고 내가 우리 그 우대에서는 침술이 능하고 약도가 능한데 나도 약도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약도가 우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약도 안에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약도가 내려왔는지 공부는 안 하고 약도만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으니까 밑으로 약도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약도가 오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침을 잘 놓으면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오면 이제 사람을 대하면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침만 놓는 거죠. 그럼 내 실력은 향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침만 놓고 있으니까 사람은 계속 오는데 내 실력이 향상이 안 되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미션이 들어올 때 이게 처리를 못 해가 내가 또 어려워져서 난 이제 침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침을 놓는 건 사람을 불러들이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대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신이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 기초공부가 있어야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기초공부가 있어야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죠. 거기에서 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아파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거를 안에 속성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나사주기만 하는 거죠 그냥. 이러니까 계속 침술로 해갖고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거죠. 내 자신에서 이런 걸 깊이를 알고 그 사람을 나사주는 방법을 침으로, 처음에는 사람을 불러들여갖고 나중에 침으로 안 나사주고 사람이 너무 용하다고 소리 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럼 침으로 안 해주고 먼저 이 법을 준다든지 뭔가를 공부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픈 원인을 알았다면 그걸 원인을 치료해 주는 걸부터 먼저 하고 거기서도 안 들을 때 침을 쓰는 거는 게 아는데 오면은 또 침을 놓는단 말이죠. 원인 공부를 먼저 시키고 말을 잘 들으면 그때 침을 놔줘도 되는데 오니까 그냥 침부터 놔준단 말이죠. 이 똑같은 이야기니까 현대적으로 가자고요. 캐캐몬 소리 하면 또 그렇고 그게 병원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갖고 병원에 이렇게 가니까 이제부터 환자를 만나요. 환자를 만나니까 한 1년, 2년, 3년간은 환자를 만나면서 내 의술을 가지고 자꾸 이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조금씩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왜 아플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알아요. 그럼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진단을 해가지고 약부터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약부터 조금 주죠. 주고는 그 다음에 요렇게 생활을 요렇게 하십시오. 이러고 아리키는 거죠. 아리키니까 내가 요렇게 하라고 아리키는 거는 지금 신약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주사를 준 것도 아니고 수술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리키니까 약을 조금만 조제해 주고 아리키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져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이런 생활 속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파지니까 그런 걸 나사주는 게 의사예요. 약 주는 게 의사가 아니고 침을 놔주는 게 의사가 아니고 사람을 나서는 게 의술이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아파지는 데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침술이 있어갖고 잘 나수니까 온다라고 하면 와가지고 숙제부터 주는 거죠. 침을 안 놔줘요. 침술은 있는데. 내가 놓으면 다 나사. 근데 내가 놔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것부터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정법 강의를 여기 한 30개 듣고 오세요. 요렇게 찾아보고, 어떤 거를 찾아보고, 30개만 듣고 오세요. 이러니까, 알았다고. 30개 듣고 오면 침을 놔줄 테니까 오라는 거지. 30개 듣고 나니까 오니까, 침 안 맞아도 나섰어? 그럼 놀 필요 있나요? 그러면서 요구를 듣게 되면, 이제부터 시간 나는 대로 요렇게 해갖고 이만큼씩 들으세요. 들으면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침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욕하면 침 안 놓고도 손님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한테 준 이 재주를 어떻게 쓰느냐가 네가 질이 좋아지고 안 그러면 쟁이로 변하고 안 그러면 그거로 밥비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의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침술이 좋다고 해서 침을 의존해 갖고 사람을 계속 낯설라고 들면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을 방편으로 해서 저 사람을 끌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게라. 유명한 의사라는 이름은 알고 왔잖아요. 내가 당신을 분명히 치료해 줄 테니까 내 말부터 들어라. 이래가지고 사람부터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키는 걸 잘 하니까 내가 약을 안 줬는데도 낫잖아요. 사람 고치는 게 의사입니다. 침 주는 게 의사가 아니고 주사 주는 게 의사가 아니고 약첨 이기는 게 의사가 아니라니까. 뭔가 우리는 한 템포 올라서야 되는데 맨 거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침을 방편으로 해갖고 나사 준다라고 해갖고 오면 내가 시키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안 그러면 그때 침으로 다서리 줄 테니까 하래잖아. 내가 1년쯤 정법을 들었으니까 몸이 아파갖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부터 하세요. 여기에 들어가서 30개 이 검문부터 찾아갖고 듣고 안 났으면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30개 듣고 나니까 어지간히 쪼매이나 아픈 거는 30개 들으면서 나서 뿌면 되잖아. 정법이 침이에요. 인자는 저런 걸 갖고 저 쇳덩어리 갖고 저 사람한테 꼽을 생각하지 마. 법이 침이라니까. 법기 기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30개만 내가 듣고 나니까 몸에 지금 여기에 와서 조금 이래야 되는 거 이것은 30개 듣고 나니까 법기가 전부 다 이리 다스리 갖고 몸이 나서요. 침 맞은 거라니까 30방 침을 맞았어. 아 참 이거